저 제가 아 요리 유튜버 세 분을 촬영할 예정이거든요. 하얀 튀김님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도 해볼 건데 한번 해보려고요. 잘했지 뭐. 좀 잘해가지고 하얀 트리닝 그거보다 맛있을까봐 걱정. 똑같은 레시피를 하는 게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가진 왜 필요해요? 아 사진. 아. 칼, 고급 후라이팬, 칼, 도마, 접시. 본사 날 것 같은데?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? 이렇게? 독과점. 봉익 임선달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에 2,000원씩 팔 거야. 시작하시는 거예요? 네. 해도 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쿠킹 데디 요리 유튜버 쿠킹 로보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죠? 저 성공하고 싶어요. 아, 제가 아직 성공을 못해서 저 2년을 했는데 아직 구독자 2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요리보고 조리보고 운영하고 있는 네. 최아재. 오늘 준비하신 요리는? 오늘 준비한 요리는 이제 잉글리시 브루스케타라고 이제 이탈리안 요리랑 영국 요리가 합쳐진. 제 영국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요리 얼마나 걸릴 예정이십니까? 15분? 15분이요? 안녕하세요. 하얀트리입니다. 요리 평소에 좋아하시죠? 저는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레시피도 주신 레시피 보니까 굉장히 네. 좀 고난도던데. 아니에요.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예요. 제가 더 맛있게 만들면 어떡해요? 그럴 리는 없어요. 이것도 씻어야 되는데? 씻어야 되죠? 마늘이요? 네. 아니 왜 뭐 벌써 파셨어요? 벌써 전자레인지까지 다 돌리셨어요? 거짓말. 마늘 씻어야죠. 태국으로 씻어야죠. 아, 그 철수세미로 비벼가지고. 아. No. 돌리고 파는 거 아니에요? 덜 익을 것 같아서. 아. 호박도 한번 익혀야 되는 거니까 원래 찌기로 짜야 되는데 익지 않잖아요. 여기 돌리고 자르라고 써져 있던데 속을 파내라고 하던데 벌써 속 파내셨어요? 아 네. 헤이! 즉흥적으로 이렇게 되게 정성을 하기도 하고 속았어! 저 방금 되게 굉장히 지금 배신감 느꼈어요. 아, 3분 돌리는구나. 대신 2분 돌렸는데 그냥 전자레인지 많이 돌려서 재난 거지. 나 왜 그거만 돌렸지? 아 잠시만 다 쓰신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냥 써니까 힘들죠. 그니까요. 전 무서워가지고 롤보들은 그게 무섭잖아요. 네 맞아요. 구멍 드러났어요? 네? 보험 없는데? 어떡해? 약간 얄밉지만 속은 따뜻한 남자. 버무리고 그냥 해. 간장 맛을 입히는 거 내가 이거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에서 편했습니다. 감동. 봐, 양도 어쩜 이렇게. 맛없는 거 가신 거 최근에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. 아 진짜요? 네. 맛없는데 솔직한 네, 다 맛있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는 그런 역시 요즘엔 진실된 게 중요하죠. 청소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. 힘들어 죽었어요. 샀습니다. 이거랑 이거랑 뭐가 더 맛있는지. 어떻게 무슨 대답을 원하시? 아 빨리 드셔보세요. 맛있는데요? 네. 좀 괜찮죠? 레시피 재현률 몇 점? 한 90점 이상 못 주겠다. 양파를 좀 더 늦게 넣었어. 근데 저는 튀긴 거 좋아하고 진짜 취향이 난 많이 익은 거 좋아하니까 빨리 넣겠다고. 하루 동안 촬영해본 소감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혼자서 촬영할 때 좀 외로웠는데 그렇죠. 같이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제육 완전 맛있었어요. 아니 선생님 오늘 소감 네. 말씀 해주세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사진 촬영을 위한 뭐 영상 촬영을 위한 요리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요리를 제가 잘했다. 그리고 잘 따라왔어. 가르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. 제자가 좋아서 잘 된 거죠. 형님?
유튜브만 하다가 처음으로 잡지를 해봤잖아요. 되게 신기하고 그쵸. 퀄리티가 남다르고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와주실 건가요? 예, 연락을 주시면 매니저님 통해서? 아 매니저님 통해서? 제가 번호 드리겠습니다. 아우 컴온 오 네 좋게 해주세요. 오늘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요리해보는 거기도 하고 많이들 잘 도와주실까 걱정했는데 너무 다들 재밌고 맛있었어요. 숫자니까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계속 했는데 하다 보면은 진짜 선생님처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제게 더 맛있었어요 진짜. 제가 얘기했잖아요. 내가 더 잘하고 싶어요.